잊혀져 가는 것들을 모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전통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놀이 치료가 경쟁력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색 전문가 자격증이 뜬다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전통 놀이 지도사 1급 자격증 과정, 양성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 놀이 축제도 요즘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전통 놀이지도사 자격증이 경쟁력이다라고 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사는 이효림 원장이고요. 저의 소속은 실버문화연구소 원장이자 한국웃음치료연구소 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버문화를 우리가 살리자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 경쟁력이 뭐냐? 고령화 시대에 많은 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죠?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그 인구는 아마 어르신들이 아닐까 생각하죠. 그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앞으로 66세부터 90살까지는 중년이라고 또 아마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세부터 100세 이상 노년이라고 칭하기도 하죠. 저희들이 그래도 90살까지 앞으로 건강하게 당당하게 살수 있는 노후인데요. 더 당당하게 살수 있는 것은 아마 전통놀이. 이게 좀 우리가 이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 전래놀이 종류도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한국웃음치료나 실버문화연구소에서 전통놀이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잘 가르쳐서 1급 과정으로 전국으로 강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1급으로 배출하고 있고요. 자, 이거를 하다 보니까 100년 인생을 대비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 전통놀이, 전래놀이, 우리가 놀이문화치료로 많이 속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 심리 상담에도 놀이치료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 이 시간은 전통놀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또 살펴보고 또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2막을 위한 인생 설계가 있죠?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구나. 그러나 저는 이거를 첫 번째 다섯 가지 매력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체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경쟁력 시대에 살아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건강을 유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정력도 있습니다. 정력, 힘이죠. 힘. 그래서 우리가 힘을 좀 길러보시고 세 번째, 서로 돕는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는 세상, 함께 가는 세상, 즐거운 세상을 같이 나누자고요. 그다음에 자기만이 매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력. 매력 좋죠. 누구나 매력 덩어리라고도 하죠. 예쁘고, 착하고, 또 아름답고, 또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아, 매력 덩어리구나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아남았을 때는 무언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력은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풍기는 향, 맛,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통 놀이에 대해서 여기서 막 알아보고 갔으면 어떨까. 제가 요즘 이 놀이를 통해서 모든 분들한테, 아니면 학생들한테,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많이 보고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고대로부터 일반적으로 해지면서 민간에 의해 전승되어 오는 여러 가지 놀이로서 전통성과 역사성, 그 다음에 고유성, 지속성을 지니는 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전통놀이는 그 사회가 기르고자 하였던 신념과 가치를 담고 면면이 이어져 발전하는 풍속의 하나로서 민속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이라는 것을 이제 특징이라는 것도 있죠. 그 특징은 함께 공동체성을 만들고요. 그다음 단결성으로 줄다리기를 하거나 노를 저을 때 같이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하듯이 단결성, 그다음에
공통체성을 이끌어가는 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민중의 지혜라는 것은 옛날 민족성,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어르신들의 지혜를 쌓아서 저희들이 놀이문화를 이끌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족성 정서를 띄우고 그 다음에 성별에 따른 놀이도 있습니다. 남녀가 하는 놀이도 있고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도 있고 어른들이 하는 놀이도 있고요. 이런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전통 전래 놀이의 특징이라고 들어갑니다. 또한 규칙적이 있는 집단 놀이, 편게임. 게임을 하면 뭔가 재밌죠. 그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고요. 그 게임에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들이 상상을 해봐도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뭔가 게임을 붙여놓으면 서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경쟁심에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방은 이제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실외에서도 할 수 있는 놀이감이 다수죠. 실외에서는 뭐 줄다리기도 하고요. 줄넘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이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강술래라든가 아니면 술래잡기,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라든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그런 놀이를 통해서 취리 놀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놀잇감은 자연물로 옛날에는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놀잇감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거의 판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만들어서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절과 절기에 관련된 놀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수 있는 거, 윷놀이 같은 것도 그때는 언제 합니까? 윷놀이 우리가 뭐 추석 때도 할 뿐만 아니라 명절에 설날에도 많이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절과 절기에 관련된 놀이, 강강술래 같은 거는 우리가 추석 놀이로 또 꼽히고 있고요. 널뛰기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계절과 절기에 놀이 관련된 놀이라고도 특징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명칭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강원도, 전라도는 전라도, 황해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남도, 경상북도 쪽으로도 많이 지역별로 놀이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교육적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도 몰랐는데 초등학교 4학년 체육 교과서에 보면은 여가생활이라는 그 책 속에 전통놀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4학년으로 같이 접하게 됐는데 그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그 즐거움을 나누고 좀 아이들이 굉장히 자라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두 번째는 건강하게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만 하는 그 전통 놀이가 아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 따른 언어 발달과 사고 발달을 촉진시키기도 하죠. 촉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사고력과 그다음에 언어 발달에 그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 우리가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상상력이라는 창의적인 표현력을 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뭔가 공동체에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창의성을 길러서 발표도 해보고요. 다음에는 사회적 규칙을 몸소 터득해서 이거는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구나라고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의 전통 노래가락을 익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고로 꼽힐 수 있는 것은 아리랑 아랄이요. 아리랑 아니면 진도 아리랑을 통해서라든가 모든 위노를 통해서 강원도 아리랑을 통해서라든가 그 통해서 우리가 노래를 가락으로 익히고 놀고 그리고 재미있게 웃기도 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그 놀잇감이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사실은 전통 전래놀이가 사라지는 원인이 한번 살펴봤는데 가슴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어제도 제가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요. 그 전통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보고를 많이 했더니
그 조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옛날 거를 제기를 갖고도 그냥 골반이 아프니까 제기차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손으로 제기를 차자. 그리고 주고받고 해보자. 그리고 던졌을 때 잘 받을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게임식으로 해봤는데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우리 같이 갖자라고 하면서 저도 실버 쪽으로 이제 거의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년에 이어서 우리 같이 이 문화를 살리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저는 지금 이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구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보고를 하는 형편이고요. 지금 거의 다 구석구석 필요한 쪽에 저희들이 저번에는 정성군에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창에 아마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제 강원도 쪽에 좀 하면서 태백 쪽에도 아마 지금 섭외가 오고 있고요. 제주도 했으니까 이제 지방 쪽으로 많이 내려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봤을 때 교육적인 노력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적인 부족한 면을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또 우리가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또한 핵가족 문제를 통해서 이게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 저희들 가족만 해도 7남매가 가족이었는데 거의 겨울에는 이불 속에서 먹거리 장거리 하면서 다리 모아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가위바위보에서 게임해서 지는 사람 손가락으로 탁 튀기기도 하고 두 손으로 맥이 있는 애를 두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게임을 했는데 지금 제가 초등학교 와서 핵가족이라 했더니 요즘은 핵가족이 아니라 아이들이 우스운 소리로 핵폭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가족이 좋기 때문에 화를 많이 낸다고 그런 얘기를 또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사라지는 원인이 핵가족의 문제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핵가족이라는 것은 가족이 지금 적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또 나눌 수 있는 원인 부족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라진 원인에 대해서는 전통 놀이에 대한 연구 또한 개선에 대한 노력 부족이지 않을까 그래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무리님이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손잡고 하면 얼마나 더 효과가 더 많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관심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이나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연구하고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신문지 활용을 통해서 모자 만들기를 한번 이 자리에서 해볼게요. 그래서 저 함께 따라서 하면 더 좋고요. 어제도 제가 MBC 방송에서 한번 또 촬영을 했습니다. 그 촬영을 통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앞에다 놓고 신문지를 활용해서 9가지 정도가 이 활용을 통해서 모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에 준비가 안 됐으면 신문지를 빨리 준비를 해보시고요. 한 장만 준비하셔서 저와 함께 따라 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 해보실 거죠?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치워보고요. 자, 제가 신문을 한번 냈습니다. 자, 신문을 보면 자, 2분의 1로 접어서 접게 되면 이 모서리 쪽, 접은 쪽을 싹 이렇게 펴줍니다. 펴주면 자, 사각이 맞을 정도로 펴주시고요. 사각을 맞추죠. 각을 맞춰서 자, 맞춘 다음에 이 중간 2분의 1로 접은 다음 쫙 펴서 또 여기를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한번 삼각으로 접어보시겠습니다. 삼각으로 접어서 이 모양을 만들어 보면 돼요. 이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 다시 반대편 삼각을 접어서 이렇게 비행기 로켓처럼 비행기 모양을 만들어서 이 자리를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 있는 쪽 세모난 쪽을 앞으로 하신 다음에 두 개를 합해서 한번 접어볼게요. 접고 자 이렇게 접었습니다. 접은 다음에 아래쪽 종이는 펴주시고요.
위쪽 종이를 가지고 다시 2분의 1로 접어서 접은 다음에 자, 핀 다음에요. 한 번 더 접고 자, 이렇게 하면 모양이 퍼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1단계 모자가 되겠죠? 자, 이 자세는 모자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예쁘게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쓰면 무슨 모자 같아요? 어떤 모자 같아요?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 모자는 저는 생각할 때 꽃갈 모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 이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응용을 했는데요. 이 꽃갈 모자는 혹시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우산이 없는데 라고 했을 때 한번 써보기도 하고 햇빛 여름에 쨍쨍 햇빛 속에서 양산이었거나 선글라스가 없거나 이 햇빛을 좀 가리고 싶다 하면 갑자기 종이 한 장만 가지고도 이렇게 햇빛을 가리고 걸어갈 수 있는 또 그런 아이템이 나오더라고요. 이 종이를 신문지 한 장으로서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모자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살짝 뒤집어서 뒷면을 통해서 또 2분의 1로 이렇게 접으셔서 자, 이렇게 접었죠? 또 반대편도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누구나 이걸 같이 함께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 좋아하세요. 이렇게 접어서 이 모양을 만들고 자, 이 아래쪽을 또 한번 접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어서 펴주신 다음에요. 이 접은 쪽을 이 안에 한 번 더 집어 넣습니다. 자, 넣고 난 다음에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집어 넣어보시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는 빠르게 빠르다라고 생각하는데 만들고 나면 별거 아니네라고 이렇게 또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자, 접었더니 한번 또 짜자잔짠 한번 펴보겠습니다. 펴서 이 모자가 됐어요. 이 모자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요즘 굉장히 어때요? 멋있죠? 자, 이 모자는 무슨 모자 같아요?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교황 모자이기도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약간 틀어지기도 했는데 어때요? 이쁘죠? 네, 이쁘면 함께 미술을 지으면서 함께 만드는 걸 같이 써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면 아마 예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만들어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세분한 자리를 여기를 삐쭉한 자리를 이 안에 한번 집어 넣으시고요. 이 안에 이제 살짝 집어 넣어서 또 이렇게 쫙 펴주시면 사각, 직사각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쫙 펴준 다음에 이 직사각형을 펴서 이렇게 폈을 때 이 직사각, 아니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안에 무엇을 담을까? 어느 분들은 집안에 있을 때 뻥튀기를 튀겨서 담아보면 어떨까라고 얘기했고요. 어느 분들은 식탁에 놓고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했던 그 생각이 난대요. 이게 갈치를 먹거나 고등어를 먹거나 아니면 굴비를 먹었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가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를 담아서 이 안에 넣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든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옛날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접으면 네모난 또 표 같은 표딱지 같은 것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냄비 받침을 또 했다 그래요.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의 그 지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하고 강의할 때 일부러 여쭤봅니다. 옛날에 있었던 모든 지혜를 제가 배우고 싶어서 조금 많은데 더 알고 싶어서 하나하나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하고 하는 모든 수업이나 강의는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모난 모자를 가지고 또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안에 네모난 모자를 그 원위치로 갔을 때요. 여기를 살짝 쳐주면 왠지 모자가, 양쪽 모서리가 삐죽하게 돼요. 그러면 이 모자를 보고는 다들 도깨비 모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자를 가지고 한번 써보면 또 도깨비 모양이 나오기도 해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꿰뚱한 모자를 옆으로 이렇게 도깨 모자라고도 하지요. 이 모자를 가지고 이제 써봤는데 쫙 펴서 써봤을 때는 이제 사각 모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각 모자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한 번 더 가르쳐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했을 때는 폈죠. 핀 다음에 이 모서리 하나하나를 이 안에 집어 넣어보세요. 자, 넣고 또 이쪽도 넣고 그러면 자, 넣고 난 다음에 이 자세에서 한번 써볼까요? 제가 갑자기 해군이 됐어요. 해군모자입니다. 자, 해군모자인데 정말 해군까지 가기가 어렵고 어렵게 갔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학사모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학사를 되기 위해서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살짝 이 안에서 입증만 살짝 빼주면 또 학사모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문지 한 장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었을 때 이 만들기를 통해서도 전통의 그 향이 묻어나지 않나 어르신들의 그 맛이 저희들한테 가르침이 이제 저희들이 보급할 때라고 잊혀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식물 활용해서 모자 만들기 좋았죠? 자,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배우고 싶다라든가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이미리 원장한테 전화를 주세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중물로 살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갈 수 없는 세상을 자, 마중물로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마중물이라는 것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래서 우리가 전통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격증도 취득하고 놀이 문화를 미래의 전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가면 아마 우리 그 고령화 시대 때 어른들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도 똑같이 고령화 시대 때 아직 겪어야 할 일들이 즐겁게 가면서 아름다운 삶을 저 세상까지 잘 돌아갈 때까지 즐겁게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또 이 마중물, 이 작두 같은 물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중물의 삶을 살자. 미리 준비하자. 그렇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으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그래서 함께 가는 세상은 아마 앞으로의 저희들이 할 일이 전통 문화 놀이 치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같이 전통 놀이 지도사 자격증이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0대기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누구나. 근데 제가 이 10대기만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금방 나 저거 할 수 있는데 옛날 생각나네. 그런데도 안 했던 거라 굉장히 본인들이 기억이 나는데 왜 안 될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깜짝쇼로 마술을 한번 실대기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실대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놔보고 자, 잠시 볼게요. 자, 이거를 실대기라고 합니다. 보이죠? 이 실대기는 제가 중간 손가락에 다 집어넣었어요. 인생에 살면서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잘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꼬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냥 굴곡이 많으신 분, 희노애락이 많으신 분도 많아요. 근데 실대기를 한번 제가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한번 더 풀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를 함께 실대기가 준비 안 됐으면 집에 있는 실로 한번 미리 준비하셔서 저와 함께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보기 하면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손을 가운데 손가락에 집어넣고요. 이런 식으로 꽉 팽창하게 이제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엄지손가락 앞으로 해서 한 바퀴를 살짝 돌려주세요. 돌린 다음에 손등으로 돌렸죠? 돌린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우리가 자식들도 키우고 저는 이거를 통해서 남 집안의 가장을 비교합니다. 이번에 추석에 다니면서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고 길을 밀리는 일도 많았는데 집안에 시끄러운 일도 많았는데 이거를 시끄러운 일들이 한번 이제 손가락을 통해서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사용을 해보면서 새끼손가락 한번 걸어보시고 그래도 안 풀리면 반대쪽 새끼손가락을 한번 걸어볼게요.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엉키고 엉키고 이렇게 엉켰어요. 이거를 엉킨 것을 누가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사실은 나이고 자신이고 스스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꼬인 것들을 대신 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엄지손가락에 최고의 손가락에 있는 쪽을 풀어서 한번 매듭을 한번 접을게요. 이 매듭을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는데 스스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살아가면서 그냥 누가 풀어준다고 생각했는데 내 옆에 반려자가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고 자녀들이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절대 그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노력하니까 그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새끼손가락을 살짝 풀어서 한번 가슴에 닿은 리본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얼굴에 한번 해서 살짝 예쁘게 한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머리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세상에 살면서 내 가슴에 하트 모양도 한번 그려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매듭을 누가 풀어야 되냐? 사실은 제어입니다. 나! 인생의 주인공은 나이기 때문에 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기업을 합! 하면 풀어줍니다. 하나, 둘, 셋! 합! 한번 이렇게 풀어줍니다. 여러분, 신기하면 박수를 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풀었습니다. 이걸 누가 풀어야 된다고요? 아, 스스로 자신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살면서 이렇게 매듭이 서로 엉키기도 해요. 엉켰습니다. 이렇게 엉켰죠. 인생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데 이 엉킨 그 실대기를 가지고 앞에 손을 살짝 감았어요. 감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 다섯 번째 손가락을 펴주시고 그 안에 내 안에 한번 나를 가두었어요. 나를 가둔 다음에 이 손가락을 통해서 이 손에 모든 기가 있다는데 내가 풀어야 된다고 그 기도 내가 운도 마찬가지다. 내가 내 안에 운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먼저 실천하고 노력하시고요. 내가 한 발짝 앞장서는 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한번 더 딱 감은 다음에 한번 엄지손가락 제일 잘난 엄지손가락 한번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감아주고 두 번째 손가락까지 감았어요. 이 감은 모든 매듭을 내 안에서 내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술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마술과 같이 연극하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있는 걸 살짝 풀어서 가운데 손가락에 중심을 잡고 이렇게 앞뒤가 되는 거죠. 중심을 잡고 여러분이 함께 균형을 잡으면서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고 함께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아니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으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려면 스스로 풀면서 서로 손을 잡고 균형 잡고 갑니다. 여러분이 여기다 기억나면 하나 둘 셋 하면 얍 하면 풀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얍! 자 이렇게 풀립니다. 신기하죠? 이 마술이라는 것이 인생은 마술과 같이 즐겁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뜨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실뜨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 것 같아요. 바로 누굴까요?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묘림 바로 나. 여기 계신 모든 분도 시청자 여러분도 바로 자신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잠깐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 산가지 놀이입니다. 그래서 산가지 놀이를 접했을 때 이게 창의력과 그 다음에 집중력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신문지 놀이도 했고 실뜨기 놀이도 했으면서 제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3가지 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봤을 때 여기 보면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색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입니까? 파란색 그 다음에 주황색 색이
참 이쁘죠? 초록색, 그다음에 빨간색이 이렇게 있어요. 이 색이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죠? 자, 여섯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했을 때, 그래서 게임이라는 게 중요하죠? 빨간색은 예를 들어서 5점, 아니면 4점, 3점, 1점, 0점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를 잘 건드리지 않고 살짝 내가 잘 띄었을 때, 놓고 띄었을 때 그 점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빨간 걸 가져가고 싶은데 이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두 손으로 살짝 가져갈 때 건드리면 그게 법인이고요. 내가 살짝 뗐을 때 건드리지 않고 띄었을 때 이거는 하나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는 그 자체는 그냥 놔두고 그냥 나오는 거고요. 초록색을 가졌을 때는 1점이라 근데 1점 따는 거고 그래서 게임으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는 3가지 놀인데요. 굉장히 많이 조화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놀이를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풀어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잠깐 우리 점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그래서 전통놀이 인의 전망은 뭐냐?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고령화 시대 때 아니면 유아,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모든 지역사회에서 전통을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 이 전통에 대한 자격증을 통해서 경쟁력에서 이겨나야 돼요. 그래서 이색적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딱 5분간만 우리 이 전통놀이에 지도하시는 교수님을 모실까 해요. 그래서 인사소개가 있겠는데요. 저와 함께 전국으로 순회를 하고 전국으로 강의하시는 조두희 교수님을 모실까 하는데 함께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볼까요? 박수 쳐주시고 저도 같이 박수 쳐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예, 오늘 더 아름다우시네요. 멋지십니다. 네, 오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본인의 소개를 한번 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오는 촉촉한 오늘 전통 전래놀이 전문 강사 조두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애쓰십니다. 지금 막 전통놀이 전수하고 지금 오시는 거죠? 네, 수업 끝나자마자 그냥 달려왔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 전통놀이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미래 전망이요? 네. 저희가 사실은 지금은 산모자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수업을 다녀보면 정말 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100세 이상 어르신들까지 적용이 가능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통놀이가 혼자서 할 수 있지만 함께하는 어울림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울림의 사회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성, 정서적 교육에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통놀이 일반인들이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자격증을 한번 따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권하고 싶습니까? 네. 이제 처음에 이제는 저희가 사실은 회상이잖아요. 옛날에 지금 강사가 하고 싶은 분들은 아마 옛날에 다 봉깃돌도 해봤고, 딱지치기도 해봤고, 제기차기, 그 다음에 뭐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잊혀져 간 거잖아요. 네. 아마 자격증 과정에 한번 오시면 좀 더 새로운 걸로 그걸 충족을 해서 옛날 거와 지금은 새로 좀 현대와 함께 창이 융합한 과정으로 자격증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정말 제가 들어보니까 되게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려면 어디서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될 건가 네. 궁금하거든요. 네. 저기 한국평생교육은 한국 무슨 지역 연구소에서 매달 둘째 주에 제가 7 자격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 전래놀이로 7 자격증으로.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전통놀이 강사로서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남기고 싶다라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 싶어요. 네. 지금 핵가족 시대잖아요. 네. 핵가족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혼자라기보다는 어울림을 제가 권하고 싶고요. 네. 또 이제는 요즘 전자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누구나 핸드폰을 늘 들고 살잖아요. 네. 그거를 손을 놓을 수 있는 게 정말 전통 전래놀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짧은 시간에 100기스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우리 전통놀이 지금까지 제가 생방이라 조금씩은 좀 어긋난 말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마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마무리에 우리가 전통 그 민요 노래를 통해서 아리랑을 통해서 잠시 저희들과 함께하고 마무리 지겠습니다. 자, 아리랑 노래가 나오면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즐겁게 살다가 잘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우리 조두임 선생님께서 한번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아름다운 삶이요. 네, 현재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제일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 좋은 정답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 맞죠?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삶.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선도 최고도 모두가 자기가 하기에 달려있다. 노력과 실천이 최선입니다.
최후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실천과 노력을 할 수 있는 전통 전래 놀이 문화, 이거를 자격증이 경쟁력이다.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